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How long does it take? 이거부터 할게요. 48갑니다. 보시면은 How long does it take? 땡땡땡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영어에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it, take, 역, 그다음에 사람, 시간, to, infinitive.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은 이 사람이 to infinitive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과거면 took고 현재면 takes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It takes 사람 시간 to 부정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진호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10시간이 걸렸다. 예를 들어서 걸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진호 가니까 진호부터 나올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거는 it take로 생각하십시오. 시간이 자 it 자 걸렸다니까 took 사람 진호 시간 10 hours 그다음에 to 어디 go to 어디로 가요? 부산. 부산 가잖아. 어디서부터? From 서울도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맞죠? It takes 사람 시간 to infinitive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다른 거 해볼게요. 내가 살을 빼는데 10달이 걸렸다. It took me 10 months, 그렇죠? 10 months to lose my Wait 이렇게 되겠죠? 응? 그러니까 it take 사람 시간 to infinitive 그러면 뭐뭐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걸렸어? 라고 물어본다고 할때 시간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모르죠? 보세요 시간 모르죠? 자 이게 모르는 겁니다. 시간 나타내는 건 영어로 WH로 하면 뭐로 해요? How long이에요 그쵸? 자그 다음에 자, take는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앞에 do not does를 집어넣는데 현재형이라면 takes니까 이게 빠지고 앞에 does가 붙겠죠. 그쵸? 그리고 wh는 맨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한번 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from a 땡땡땡 이랬는데요. 자,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1 hour, 1시간 걸린대요. 비행기로. How long does it take by plane from New York to Washington? 그랬거든요. 얼마나 걸립니까? By plane, 비행기로 뉴욕에서부터 워싱턴까지. It takes an hour. 1시간 걸립니다. 이랬거든요. 자, 이것도 원래 이런 말이죠. It takes, 그쵸? 자, 사람, 시간은 모르니까 how long to infinitive. 이런 문장인데, 이거를 의문 만드니까, 앞에 it니까 does가 왔고요. 이건 동사 원형할 때 takes s가 빠졌죠. How long이 맨 앞으로 갔죠. 그쵸? 그래서 의문문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How long does it take? 자, 이거는 사람이 중요한 문장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걸리니? 물어보는 거니까. 그쵸? 사람은 그니까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닐 경우에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지. 뭐, 자, 태권도 검은 띠를 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건 보통 사람이 중요한 거 하면 통상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간 물어보면 그럴 때는 사람 쓸 필요가 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이제 예문 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by train from London to Manchester? 자,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기차로 얼마나 걸리니?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by plus 교통수단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by bus, by taxi, by plane 뭐 이런 식으로. 그쵸? by 뭐 근데 걸어서는 on foot이란 말을 써요. by, 뭐, foot, 이렇게 안 쓰고요. 걸어서는 on foot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자, from A to B 하면 A에서 B까지죠. 그러니까,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기차로 얼마나 걸리니? 그러니까, it takes, 걸립니다. 2 hours, 2시간, by train, 기차로, from London to Manchester,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How long does it take by car? 이번엔 차로 from your house to the station. 자, 니네 집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니? It takes 10 minutes by car from my house to sta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분이 SK텔레콤을 쓰시네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그러면은 한번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이브존에서 시청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자, on foot, 걸어서. 어디서부터? From safe zone to the city hall.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뒤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건요. 네네. 우리가 영어에서 adverb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adverb 같은 경우 부사구라고 하죠. 이 부사구는 위치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니까. 보충해주는 말 같은 경우는 위치는 큰 상관을 두지 않습니다. 네. 아니면 이번엔 과거형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음식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니? 이거는 how long did it? 그쵸? take. To cook the food, 그쵸? The dish, the food, 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그 음식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답은 It took, 얼마나 걸렸어요? 뭐, 2 hours, 예를 들어서. 2시간 걸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How long does it take? 혹은 How long did it take? 과거면 did it take고, 평소면 does it take가 되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대답은 It take, 혹은 It takes, 혹은 It took, 이렇게 하고 시간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건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은 How long does it take to do something? 그랬어요. 그래서 자, 평소에는 How long does it take고 과거에는 How long did it take고 얼마나 걸릴 거야? 그럼 How long will it tak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t takes, It took, It will take 그 다음에 시간 얘기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to 뭐 시기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cross the Atlantic by ship? 그랬어요.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뭐 하는데 cross, 건너는데 the Atlantic. The Atlantic이 어디예요? 대서양입니다. by ship, 배 타고. 그쵸? 자, 우리 배, 바다가 있죠. 자, 태평양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자, 바다 앞에는 항상 더가 붙습니다. The Pacific. 예. Ocean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The Pacific이라고 합니다. 인도양은요? The Indian Ocean이죠. 대서양이 The Atlantic이에요. 이것도 있어요. 북극해 있죠? The Arctic이라고 합니다. 남극은 The Antarctic이라고 그래요. 이게 북극, 이게 남극. 보통 남극은 남극해보다 Antarctica 해가지고 남극 대륙 더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래서 I came by train. 나 기차 타고 왔어. Did you? 그래? How long did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렸어? To get here. 여기 오는데. 뭐 이런 얘기고.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from here to the hotel? 자, 여기에서 호텔까지 얼마나 걸릴 거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쵸? 자, it takes a long time. 오래 걸려. To learn a language. 언어를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 It doesn't take long to cook an omelette. 자, 오래 걸리자는데 뭐 하는데? 요리하는데 뭘? 오믈렛을. It won't take long to fix the computer. 컴퓨터를 고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 되겠죠. 그쵸? 자, 뭘까? 남편분이 여러분을 꼬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볼까요? 그냥 좀 순화시켜 보죠. How long? 어쨌든 how long? 과거죠? Did it take? 뭐야, 사람. Your husband가 to make you love him. 이러면 되겠다. 그쵸?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좀 순화시켜 볼게요. How long did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Your husband가 to make you love him. 자기를 좋아하게, 사랑하게 한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It took. 얼마나 걸렸어요, 여러분들? 보통? 1 hour? 2 hours? Only 2 hours? 예, 2시간?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C번 보시면은, 그 다음에, How long does it take you to do something? 에서 여기 you가 나왔죠. 사람 얘기한 거예요. Page 1에서, 끝날 때까지 읽을 때 며칠 걸렸어요? 3일 걸렸네, 이 사람 읽는데. 그쵸? 그러니까, I started
reading the book on Monday. 월요일 읽기 시작했어요. I finished it. 끝났습니다. On Wednesday evening. 수요일 저녁 때. 그러니까 3일 걸렸대요. 그럼 it took 걸렸대요. 사람, 시간, to infinitive. 그쵸? 내가 그 책을 읽는데 3일 걸렸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how long does did it take 사람?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겁니다. to infinitive.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여기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은 How long will it take me to learn to drive? 내가 운전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뭐 일주일이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It will take you to learn. 배우는 거. 뭘 배워요? To drive. 운전하는데 뭐, 아, 저 사람, 시간, 일주일. A week. 일주일이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되겠죠. It takes Tom 20 minutes to get to work in the morning. 아침에 직장 가는데 20분 걸린대요. It took us an hour to do the shopping. 쇼핑하는데 1시간 걸렸고. Did it take you a long time to find a job? 직업 구하는데 오래 걸렸니? It will take me an hour to cook dinner. 자, 저녁 요리하는데 1시간 걸릴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되겠죠. 그쵸? 이건 뭐 이해 가시죠? 별로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8.1번 보겠습니다. Look at the pictures. 그림을 보고 and write questions with how long 가지고 의문문 만들어보래요. 런던에서 암스테르담까지 비행기로 얼마나 걸리나요? How long does it take by plane, 교통수단, from London to Amsterdam?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번 볼게요. 밀란에서 롬까지 차로예요. 어떻게 물어봅니까? How long does it take by car from Milan to Rome? 그쵸? 자, 세 번째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Paris에서 Geneva까지. 자, France랑 Switzerland 쓴 거는 그 안에 in을 붙여주라는 얘기네. In Paris in France, 그 다음에 Geneva in Switzerland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예요? 이건 train, 이제 기차로. 그쵸?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면은 How long does it take by train? 그쵸? From Paris in France to 어딥니까? Geneva. 제네바는 영어로 Geneva라고 해요. In Switzerland. 그쵸? 자, 네 번째 거는요. 자, 시티 센터에서 시내에서 에어포트 공항까지 버스로 가네요. 그쵸? 어떻게 합니까? How long does it take? 그쵸? Does it take by bus from the city center to the airport? 그쵸? 이렇게 되겠죠.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몇 가지만 더 만들어 보시죠, 문장을. 교통수단? 자, 지하철로 시청에서 대전역까지 얼마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by subway from the city hall to the 대전 station?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How long does it take? 땡땡땡 하면은 얼마나 걸려 이거예요. 그리고 나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렸으면 I가 아니고 it takes 하고 me 하고 이렇게 뭐 시간 얘기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48.2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How long does it take to do these things? 자, 이런 거 하는데 얼마나 걸리시죠? Rifle sentences. 완전한 문장으로 써보래요. Fly, 날아간대요. From your city에서 country to London. It takes 2 hours. 2시간 걸립니다. To fly. 날라서. 이거는 뭐 비행기 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From Madrid에서 런던까지 2시간 걸려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뭐 대전이면은 from 대전 to 런던 얼마나 걸리죠? 그 인천, 대전에 공항 없으니까 인천. 런던까지 얼마나 걸리죠? 한 13시간 걸리나요?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 Fly from your city에서 country to New York. 자, 뉴욕까지.
한 16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통. 그럼 어떡하죠? It takes 16 hours to fly from Incheon to New York. 자. 아, 진짜 제가 예전에 그 필라델피아를 가는데 제 이제 비행기를 싼 걸로 가느라고 인천에서 대만을 갔다가 아니야 대만이 아니라 나리따를 갔다가 나리따에서 시카고를 가고 시카고에서 필라델피아를 이렇게 가는 여정이었거든요. 근데 나리따에서 비행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결편이 이제 그러니까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2시간을 수리를 한 거예요. 여기서 또 비행기를.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가니까 연결편 이미 떠나고 없어가지고 시카고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다음 아침에 이제 필리를 들어갔거든요. 아, 비행기만 엄청 오래 탔어요. 막 죽을 것 같더라고. 예. 비행기 오래 타면 힘들죠, 그만큼. 그쵸? 우리 그래도 한국에서는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뭐 3, 4시간이면 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저 유럽이나 막 이런 데 가실 때는 좀 지겹지 않으세요? 막그막밥두끼 이상 먹어야 되고 이럴 때 막, 그참 힘든 것 같아요. 예? 아, 예, 그러고 싶을 때 있죠, 그쵸, 예.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이게 하룻밤 자는 것까지 힘들 네. 건데 소지품은 하나도 안 줘요. 네네. 비행기 다 실렸기 네네. 때문에 옷만 싹 빠져나가서 자요. 네. 호텔은 제공을 해주는데 치약도 없고 로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고 비행기 보통 항공기 뭐 연착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하면 항공사에서 호텔은 다 제공을 해줘요. 연결편이 없거나 그럴 때는. 근데 아우 저같이 이제 흡연자인 경우에는 죽음이죠. 3번 보시면은 네, study to be a doctor in your country. 자, 여기서 doctor는 그냥 medical doctor라고 생각을 해보죠. 의사 선생님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몇년 걸리죠? It takes 보통 6년? 6 years. 그쵸? To be a doctor. 그쵸? In Korea. 이렇게 하면 되겠죠? 6년 걸립니다. 네 번째. Walk from your home에서 to the nearest shop. 자,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라고 해볼게요. 홈플러스? 홈플러스라고 해볼까요? 자, 걸어서, 그쵸? 어떻게 합니까? It takes 10분이라고 할까요? 10 minutes to walk to the nearest shop from my house. 이거 from 앞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 그쵸? 그 집에서 가는데, 이제 뭐 10분 정도 걸린다. 걸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Get from your home to the nearest airport.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 우리는 대전이니까 청주공항이 가깝네요. 그쵸? 자, 그냥 가는 거예요. 도착하는 거니까 교통수단보다는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한 40분 걸리나요? 그쵸? It takes 어떻게? 40 minutes to get to the 청주공항. 청주 에어포트. From my hom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48.3번 보겠습니다. Write questions with how long did it take? 이번엔 과거예요. Jane find a job. 제인이 직업을 구했대요. 물어봐. 얼마나 걸렸니? How long did it take her to find a job?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I walk to the station. 자, 여기에 걸어갔습니다. 자, 그럼 뭐 어떻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김은희님. 예. Did it take you to 그쵸? Walk to the station 그쵸?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렸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처음 오신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윤영경님, 한번 해보실래요? 3번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첫날이시니까. 자,
아, 예. 3번은 Tommy painted 칠했어요. The bathroom. 그러니까 그 목탕 페인트 칠했나 봐요, 타미요. 얼마나 걸렸니? 걔 그거 하는데. 현수 형님. Him to paint the bathroom. 그쵸? 응. 이렇게 물어보면 될것 같고. 네 번째요. 네 번째는 네, 배운구님. 네. I learned to ski. 자, 스키 타는 걸 배웠어요. 자, 얼마나 걸렸니? 그쵸. To learn to ski. 이렇게 되겠죠. learn이라는 건 배우다잖아요. 그쵸. 뭔가를 배우다 할 때는 to 뭐시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하는 걸 배운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는, 뭐랄까, 김치 담그는 법을 엄마께 배웠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누가? 뭐 했어? 배웠어요. learn은 learned도 되고요. learnt라고 해도 돼요. 둘다쓸수 있습니다. 뭘? to make 김치. 누구로부터? from my mom. 그쵸? 이렇게 쓸수 있겠죠, 문장을. 그쵸? learn to 뭐 시키는 뭐뭐 하는 걸 배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런트하고 T를 붙였죠. 둘다 상관없습니다. 네 번, 다섯 번째요. They repaired the computer. 자, 걔들은 컴퓨터를 고쳤어요.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민소진님? take them.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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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air the computer. 그 컴퓨터 고친 데 얼마나 오래 걸렸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자, repair라는 거는 수리하다 고치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만 이거 기억해볼까요? 우리 예전에 제가 꼭 학생들 데리고 미국에 현장 학습 갔을 때 중간에 저희가 렌트한 차가 좀 이상했어요. 제가 애들한테 야, 여기서 카센터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Excuse me, where is 카센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카센터 그러면은 자동차의 중앙? Car repair shop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차 수리하는 샵, 그쵸? 그래서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repair는 수리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됐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48.4번이요. Read the situation. 자, 상황을 읽어보시고 and write sentences with it took를 이용해서 문장을 써보래요. 1번 보기 보면은 I read a book last week. 지난주에 책을 읽었죠. read가 아니고 read, 여기서는 과거니까 I started reading it on Monday. 월요일에 시작했어요. I finished it 3 days later. 3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it took me 3 days to read the book.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We walked home last night. 우리는 어젯밤에 집에 걸어갔어요. We left at 10 o'clock. 10시에 떠나서 and we arrived home at 10:20. 10시 20분 도착. 몇분 걸렸어요? 누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It took us 20 minutes to walk home. 이렇게 되겠죠. 그쵸? last night 뭐 붙여야 될거안 붙여야 될거 같고.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It take 사람 시간 to infinitive.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이거 머릿속에 있으면 쉬워요. 세 번째 볼게요. I learned to drive last year. 작년에 운전을 배웠습니다. I had my first driving lesson in January. 1월에 시작했죠. I passed my driving test 6 months later. 6개월 후에 합격했대요. 6개월 걸린 거죠. 자, 민서진님 어떻게 할까요? It 과거니까 took me 그쵸, 6 months to learn to drive. 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운전 합격한 거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될것 같은데 to get a driver license. 그쵸? 응? 운전면허증 따는데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될것 같고. 자, 네 번째요. Mark drove to London yesterday. 어제 마크는 런던으로 운전해서 갔어요. He left home at 7 o'clock. 7시 떠나서 and got to London at 10. 얼마나 걸렸어요? 3시간 걸렸죠. 자, 배용구님.
It took Mark him 3 hours to drive, drive to Lond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Okay. 다섯 번째요. Lisa began looking for a job a long time ago. Lisa는 시작했대요. 찾기 시작했대. Job을요. 오래전에. She got a job last week. 지난주에 막 구했대요. 그럼 오래 걸린 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현수형님? It took her a long time to get a job. 그쵸? 걔가 직업을 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Begin이나, 이거 지금 문정중 1학년 시험에 이번에 꼭 나오는 거예요. Start나, 여기 자꾸 나와서 그래요. Start나 아니면 love, like, 좋아하고, hate, 싫어하고 이런 거 있죠. 시작. 이런 거는 뒤에 to가 와도 되고요. ing가 와도 돼요. 둘 다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여기 보면은 began looking이라고 했죠. began looking for 하겠죠. began to look for 이렇게 된다고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enjoy나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거 give up이나 뭐 포기하고 finish 끝나고 저 mind 뭐 떨고 저 아니면은 뭡니까 look forward to 뭐 저 기대하고 deny 부정하고 delay 딜레이 뭐 이런 거 등등은 뒤에 ing만 온다는 거. 그래서 이게 뭐 동명 네. 그냥 우리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호는이에요. 진호는이에요. 진호은이에요. 는이죠, 그렇죠? 이 주격 조사가 는으로 가죠. 받침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수영 은이에요. 수영 은이에요. 은이죠. 받침이 있으니까 그렇죠. 은이죠. 이렇게 조사의 뒤에 종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시면 보면 돼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왜냐하면은 명사를 동사를 갖다가 명사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to를 붙이고 하나는 ing를 붙이는 거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투부정사의 명사등법이라고 하고 얘를 동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먹다를 명사로 바꾸면 먹기가 되죠. 그쵸? 그럼 이걸 뭐라 그래? 먹다, 먹으니, 먹어서 뭐 이렇게 활용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걸 어간이라고 하고 이걸 어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형은 먹다인데 어미의 활용을 통해서 이게 뭐 동사도 됐다가 명사도 됐다가 관용사도 됐다가 변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 어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eat라는 동사인데 이거를 먹기라는 명사를 바꾸기 위해서 to eat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eating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로 쓰는 건데 웬만한 건 둘 다 혼용해 씁니다. 근데 특이한 경우 이런 경우만 예외를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Write a sentence upon yourself.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 써보십시오. 뭐 하는데 얼마나 걸렸다. 자, 뭐 할까요? 김은희님, 결혼을 하는데 몇 년 걸리셨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It took me 3 years to 이렇게 할게요. Be a 아줌마. 그쵸? 아줌마가 되는데 3년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 take 사람 시간 to infinitive 하면 내가 뭐 사람이 뭐 시간도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49가 Do you know where? I don't know what is that? 그랬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이거 했던 것 같긴 한데 그쵸 했죠? 이거 근데 왜 순서가 이렇게 갔지? 자 50가 네. 아 그렇구나 50가 안 했죠? 50가 했어요? 자 52가 안 했죠? 네, 51은 넘어가고요 52가 지금 나오는 그거네요 질문하실 땐 2ing네요 그쵸? 자 이거는 개념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빨리빨리 설명했는데 뭐냐면은 자 우리말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먹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게 이제 동사예요. 그쵸? 동사의 기본형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이거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아마 국어 시간 배우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먹다, 먹으니, 먹어서, 먹기, 먹는 뭐 이렇게 쭉 활용 이런 거 변하잖아요. 여기를 어미라고 하죠. 여기를 어간이라고 하고 이 간자는 근간을 이룬다는 거예요. 말에 이 밑자는 꼬리 밑자죠. 그러니까 말의 꼬리예요. 이 활용을 통해서 뜻은 그대로 있지만은 기능이 달라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말의 기능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는 서술어인데 먹는 하면은 관용어가 돼 버리잖아요. 관용 그래서 이 는을 갖다가 우리가 관용사형 어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형 어미. 왜냐하면 관용사를 만든다고 해서 먹기는 명사형 어미라고 하죠. 명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서도 활용을 할수 있듯이 영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갖다가 영어니까 영어로 쓸게요. noun을 갖다가 아니 아니다. 자, verb을 갖다가 noun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to를 붙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ing를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to 부정사에 흔히 말하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ing를 붙인 걸 뭐라고 그래요? 동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gerund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명사라는 게 기능이 뭔가를 봐야 돼요. 이 동사라는 건 기능이 뭐예요? 풀어진 뭐뭐 다죠, 그쵸? 문장이 끝나는. 명사는 뭐냐면 문장에서요. 명사가 뭐예요? 역할하는 게 주어 역할하고요. 그다음에 목적어 역할하고요. 그다음에 보어 역할을 해요. 그럼 주어, 목적어, 보어 이말 들으면은 머리가 막 맑아져요. 아씨 막 깝깝해요? 깝깝하죠. 쉽게 설명할게요. 주어는 누가예요? 그쵸? 목적어는 머리라고 했어요. 보어는 는이 성립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뭐냐면 모든 영어의 문장은 누가 뭐시기 다 아니면은 누가 했다 머리라고 했죠. 이게 영어 기본 문장 두 패턴이에요. 딴거 없어요. 누가 뭐시기 다 하고 누가 했다 머리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볼게요. I am a student 이런 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누가 내가 뭐해 다 그쵸? B는 그냥 다예요. 뜻이 없는 a student랑 I란 는이 성립되어야 한대요. 되죠? 그럼 는 성립되는 거 보어라고 했는데 뭐랑 똑같아? 주어랑 똑같으니까 주격 보어란 얘기지. 그쵸? 아니면은 I ate dogs. 아니 그럼 또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이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 또 충격받습니다. I ate 뭐라고 할까? 햄버거라고 할게요. 자, 누가? 내가 뭐 했어? 먹었어. 뭘? 햄버거를. I랑 햄버거랑 는이 성립돼요? 아닌 거죠. 그치? 이건 머리죠. 누가가 주어, 했다가 verb, 머리 목적어란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두 개가 가장 영어 문장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러면 자, 명사 역할은 뭐냐면 이 주어 자리에 올수 있고요. 그 다음 목적어, 뭘에 올수 있고요. 보어 자리에 올수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그거는? 응? 그러니까 누가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명사밖에 못 와요. 딴거못 와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 뭘 자리에 올수 있는 거? 명사밖에 못 와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어 자리, 는 성립되는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명사하고 adjective. 흔히 형용사라고 번역한 이두 개밖에 못 와요. 그러니까 해석으로 무슨 용법을 구분하고 그건 틀려요. 그렇게 하면은 운 좋아야 맞지, 운 나쁘면 틀립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라는 거는 원래는 동사인데 그걸 명사로 쓰고 싶은 거야. 자, 명사가 뭐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주어나 목적어라고 했죠. 보어도 있고.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물을 마시는 거는 건강에 좋습니다. 뭐 이런 말. 자, 마시는 것이라는 명사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to drink water is good for 뭐, our health. 이런 말이 있다고 해볼게요. 뭐가? 물 마시는 것이죠? 이게 주어요. 는 뭐예요? 좋단데 물 마시는 거랑 좋은 거랑 는 성립돼야 안 돼요. 성립되죠? 그러니까 주격 보호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네. 자, 예. 근데 이거 드링크를 명사로 만드는 건 투드링크지만 드링킹도 있죠. 돼요. 드링킹 워터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아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둘다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주어 역할한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I like 좋아해요. To
드링크 워터. 예를 들어 드링크 소주 이렇게 해봐. 자, 아이고 왜안 나와? 자, 그럼 누가? 내가 뭐 해? 좋아해? 뭘? 마시는 걸 좋아하죠? 그쵸? 맛이 다가 아니고 마시는 것이에요. 목적어 자리는 명사밖에 못 와요. 드링크를 명사로 만들려면 to를 붙이거나 아니면 ing를 붙여야 돼요. 둘 다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Used to believe. 예, 그렇게 상관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목적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만약에 나는 너를 만나길 원해. 누가? 나는 뭐해? 원하다. 뭘 원해? 만나는 걸 원해요. To meet 누구를 you 이렇게 읽다 볼게요. 누가? 내가 뭐해? 원해? 뭘? 만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미팅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냐면 이 want 때문에 얘는 이거밖에 못 알아. 이게 안 온다는 얘기예요. 또 I 나는 뭐해? 포기했어. I gave up. 뭘? 만나는 걸. 미트인데 ing를 붙입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만나다가 동사인데 이걸 명사로 바꿔야 되니까 널 만나는 걸. 이때는 to meet을 못 써요. 왜냐? 이얘 때문에. 이해 가시죠? 이게 이제 특이한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단원에 나오는 게 바로 뭐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문장 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라겠어요? 명사는 누가나 뭘입니다. 주로 쓰이는 게 주어나 목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책으로. 네. 네. 뭐 어색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뭐 변태가 아닌 이상 이렇게 막 그렇게 섞어 쓸 필요는 없잖아요. 어법적으로는 틀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한 문장이니까 깜빡이지만 긴 문장을 쓰다 보면 그러니까 그걸 통일할 필요는 없어요. 통일할 필요는 없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막 섞어 가지고 막 쓴다는 게그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됐죠? 네. 52가 이제 보시면은 I want to do and I enjoy doing 이랬어요. 자, to만 오는 경우에요. 자, want, hope, need, plan, 뭐, expect, promise, decide, offer, refuse, try, forget, learn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건 to만 온대요. ing가 못 오고. 자, 따라해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울 때 그냥 want to 이렇게 외우는 게좀더 낫겠죠. 그쵸? 일일이 막 나중에 따로 이렇게 묶음으로 외우는 것보다. 자, 해보실까요? 따라해보세요. want to, plan to, decide to, try to, hope to, expect to, offer to, forget to, need to, promise to, refuse to, learn to. 자, 근데 try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forget 같은 경우는 뒤에 ing 오기도 하거든요.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나 저도 그렇고 주로 추천하는 게이 ing 오는 경우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to 써도 되잖아요. 그쵸? 둘다 쓰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그쵸? ing 외우는 게더 쉬울 것 같아. 자, 어쨌든 봅시다. What do you want to do this evening? 자, 너 오늘 밤뭐 하고 싶어? 이런 얘기죠. 이건 원래 어떤 문장이었어요? 이거 파지티브로 바꿔볼까요? 평소문으로 누가? You는 뭐해? 원해. 뭘 원해? To 하기를 뭘 해? 무엇인가를. 그쵸? 언제? This evening. 이런 문장이죠, 원래는. 원래 이런 문장이죠?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니까 앞에 두가 온 거고 WH 맨 앞에 왔으니까 What do you want to do?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누가? 네가 뭐해? 원해. 뭘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I want to eat apples 하고, 그다음에 I want apples 하고,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요. 애들이, 선생님 여기는 왜 to가 안 들어가요? 어떤 애는 진짜 이렇게 쓴 애들이 있어요. I want는 무조건 to랑 붙인다고 해서 want to apple 이렇게 쓴 애들이 있어요. 그거 하다 보면 막 이게 외우게 시켜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 여기서 누가? 내가 뭐 해? 원해. 뭘? 먹는 걸 원하는 겁니다. 누가 원해? 뭘? 사과를 원하는 겁니다. 서로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은 문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여기서는 목적어가 to이시고 여기서는 apples예요. 자, 먹는데 뭘 먹어요? 사과를 먹죠? 그래서 이거를 to 부정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를 얘기할 때. 먹는데 뭘 먹어? 사과를 먹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두 번째. It's not very late. 늦지 않았어. We don't need to go home yet. 우리는 할 필요 없대. 뭐할 필요 없어?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목적어 다릅니다. 자, 티나는요. 누가 티나는 뭐 했어? 결심했어. 뭘? 팔기로 결심한 거죠. 치차를. 누가? 너는 뭐 했어? 잊어버렸어. 뭘? 스위치 오프 하는 걸. 그쵸? 누가? 네 남동생이 뭐 했어? 배우고 있어. 뭘? 운전하는 걸. 그쵸? 누가? 내가 뭐 해? 노력해. 뭘? 읽는 걸. 그쵸? 이런 식으로 보면 문맥, 그 문형 구분이 또 명확해질 거예요. 누가 했다 뭘, 누가 했다 뭘,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네? 자, 보세요. decide도 보세요. 이거 동사죠? 결심하다예요. 다음에 뭐가요? 뭘 결심해죠? 이 뭘자리로 쓰는 게 뭐예요? 명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화도 되고 동사를 쓰고 싶으면은 앞에 to를 붙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decide는 무조건 to가 오는 게 아니라 명사가 오는 거예요. 이해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want 마찬가지잖아요. 응? want 다음에 무조건 to가 오는 게 아니라 명사가 오는 건데 만약에 그게 동사가 오고 싶으면 앞에 to를 붙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수 형님 말씀한 decide 뭐시기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뭐예? 언이요? 아, 온이요? 자, 아니, 아니요. 예. 그렇지 않고요. decide on 이런 말은 없고요. 이게 보통 이제 이런 decide 같은 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 질문을 나중에 따로 좀 해주세요. 이 진행을 계속 해야 되니까. 자꾸 퍼져서. 그래서 살짝 물어본 자, 거예요. 보시면은 자동사라는 게 있고, 타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쵸?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동사는 다음에 머리 안 오는 거예요. 타동사는 다음에 머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필요한 동사가 타동사고,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걸 자동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는 죽다죠. 뭘 죽어? 말안 되죠. 이게 자동사라고 그래요. 근데 킬은 죽이다요. 뭘 죽여? 말 되죠. 타동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굳이 안 와도 돼요. 킬에서는. 그래서 웬만한 영어의 동사들은 자동사와 타동사의 습성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그것까지는? 예. decide 마침 결심에다 머리 오기도 하고 안 와도 돼요. 말하다 보면은, 그쵸?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있는 거고, decide on이라는 거는 그런 말을 안 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on이나 뭐 in이나 이런 거 갖다 전치사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런 전치사구 같은 경우는 부사구 취급을 해가지고 얘는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그게 굳이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볼수 없을 거예요. 예외적 상황 몇개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배우시죠.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퍼지니까. 자, 우선 지금 배우는 거는 자, 이런 동사들은 뒤에 이제 자, 원한다, 뭘 원해? 타동사 필요, 그러니까 목적어 필요하죠. 그때 명사가 오면 되는데 동사에 쓰고 싶으면 앞에 to를 붙여야 된다는 거고요. B번 보시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동사인데 이번에는 했다는데 다음에 뭘이 필요해요. 명사가 오면 돼요. 근데 만약에 동사에 쓰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ing를 붙이란 얘기예요. 이 동사들 같은 경우는. enjoy 다음에는 따라서 enjoy 다음에는 무조건 ing가 온다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애들이 무조건 다 ing만 오는 줄 알아요. enjoy 다음에는 머리 와요. 명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명사 자리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만약에 동사에 쓰고 싶으면 ing를 붙이란 얘기인 거라고요. 자, 그래서 I enjoy, 그 애들이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I enjoy the party. 예를 들어서. 파티를 즐겼어요. last night 어젯밤 파티를 즐겼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애들이 이제 문법을 enjoy 다음에 ing만 온다라고 외운 애들은 이게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ing가 아니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지. 이게 원래 명사 자리인데 만약에 그쵸. 플레이를 쓰고 싶다. 뭐 경기하는 걸 쓰고 싶으면은 to 플레이를 쓰는 게 아니라 playing이라고 쓰는 거라고. play, I enjoy the playing 뭐 soccer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간단한 얘기인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enjoy, stop, mind, finish, suggest 이런 것들 뭐 아까 말한 give up도 그렇고요.
뭐 look forward to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to가 있으니까 애들이 헷갈려할 것 같아가지고. look forward to 다음에도 ing 옵니다. 뭐 delay 같은 거, 지연시키는 거, deny 아까 얘기한 부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음에 다 ing가 와요. stop도 to나 ing 둘다 가능하거든요. 아마 이거는 이번에 문정 중 1학년 시험에 stop은 반드시 나올 것 같고요. stop은 뭐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하실 겁니다. stop smoking 하면 뭐예요? 이거 제일 예문 많이 썼던 거. 담배 피는 걸 멈추는 거고, stop to smoke는 가다가 담배 피기 위해서 멈추는 거죠. 그 옛날 기억나시죠? 선생님들 이거 예문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I stopped smoking. 그러면은, 누가? 내가 뭐 했어? 멈췄어. 뭘? 피는 걸 멈춘 거죠? 이런 문장이에요. 근데, I stopped to smoke. 이러면은, 누가? 내가 뭐 했어? 멈췄어. 피기 위해 내가 피기 위해 멈췄어. 뭘 꾸며줘요? 뭘 꾸며줘요? 피기 위해 내가 피기 위해 멈췄어. 동사 꾸며주죠? 그래서 이건 부사란 얘기예요. 동사 꾸미는 게 부사죠? 그래서 부사 대응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투부정사에. adverb라는 거는 verb가 동사잖아요. 이걸 add 한다는 얘기, 꾸며준다는 얘기예요. 말 자체가. 자, I enjoy dancing. 나는 춤을 즐깁니다. 그쵸? I don't mind getting up early. 자, mind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mind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뭐, 꺼리다 하면은 좀 너무 그 의미가 안 하다니까, 꼽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꼽다. 그래서, 자, 이런 말 있죠. Would you mind, 옛날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Would you mind 다음에 이렇게 뭐, ing 붙으면은, 대답은 of course not이다. 뭐, 이렇게 반드시 not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 기억나시죠? 왜 그러냐면은 우주 마인드는 꼽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물론 안 꼽지. 그래서 낫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낫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yes 그러면 꼬아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so I don't mind getting early. 일찍이라는 거안 꼬아. 뭐, has it stopped raining? 비 그쳤냐? Sonia suggested going to the cinema. 자, suggest 제안하다죠. 그러니까 시네마 가는 거를 제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죠. suggest ing 쓰는 거는 한 5, 6년 전 수능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법학 문제에서도 한번. 이게 지금 애들이 중학교 1학년 지금 기말고사에 배우잖아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연결돼서 수능까지 나와요. 나중에 토익, 토플에도 나오고, 이 기초들이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그 이거를 막, ing만을 취하는 걸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 문맥을 잘 기억을 하고, 왜 이게 이제 쓰이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 보시면은, 이번에는 ing나 to 다 쓰는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like나 love나 start, begin. 시작하는 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prefer 더 좋아하는 거죠. continue 계속하는 거. 이런 것들은 둘다 가능해요. do you like getting up early? 이거 근데 제가 이제 글을 이제 써가지고 외국인들한테 proofreading을 좀 보내보면은 어떤, 그러니까 사람 선호도 같아요. 어떤 사람은 like to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like ing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to 썼는데 샥 거버리고 ing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 쓰는데 탁 꺼버리고 툭 바꾼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향. 자, do you like to get up early? 똑같단 얘기예요. prefer traveling by car. 자, 그쵸. 차 타는 거를 더 좋아하고요. prefer to travel by car. 그쵸. 똑같단 얘기예요. loves dancing, loves to dance. hate being late, hate to be late. 뭐, 그렇죠. 마찬가지 얘기라는 겁니다. 네 번째, would like to. would like to는 뭐랑 같아요? would like는 want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would like to meet은요, want to meet이에요. 그러니까 would like는 want랑 같으니까 원하는 겁니다. 다음에 뭘이 오겠죠? 명사 자리입니다. 만약에 동사가 오면 to, 그래서 to가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Julia would like to meet you. 자, 너 만나고 싶어해. I'd love to go to Australia. 호주 가고 싶어요. Would you like to sit down? 앉으실래요? No, I'd prefer to stand. Thank you. 자, 서 있는 게더 낫습니다. 고맙소. I like this city very much. 좋아요. I wouldn't like to move. 이사 안 가고 싶어요. I hate to lose my address book. 자, 이래서 이거 보면은 would like는 want보다는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손한 표현. 우리 예전에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건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자, 연습 문제 훈련하시죠. 52.1번 볼게요. Put the verb in the right form. to ing를 붙이래요.
I enjoy dancing. 그쵸? Dancing 춤추는 걸 즐깁니다.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냐? Tonight. 자, enjoy니까 dancing이고요. want니까 to do입니다. 괄호 있는 거 쓰는 거야. Bye. I hope to see you. 그쵸? To see you again soon. 자, 네 번째요. I learned to swim. 그쵸? To swim when I was 5 years old. Have you finished cleaning the kitchen? 자, finish는 ing죠. 여섯 번째, where's Anna? 어디 있어요? I need to ask, need to ask. 그쵸? Her something 물어볼 거 있는데. 그쵸? 김은희님, 일곱 번째, do you enjoy visiting? 그쵸? Visiting other countries? enjoy는 ing입니다. 여덟 번째, 현수영님, the weather was nice, so I suggested going. 자, suggest는 ing라고 조금 전에, 예, 이거 수능에도 나왔었다 그랬지. 제가 한 5, 6년 전에, 어법 문제. suggest ing에요. suggest도 뭐, 제안하다는 뜻이 있고, 또 무슨 뜻이 있어요? 그냥 제안하다라는 뜻이 있고, 암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안하는 거는 뭐뭐 할걸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suggest 다음에, that, 주어, should, 동사원형. 그쵸? should는 생략 가능하고, 이거 기억나시죠? 이때 suggest는 제안하는 거예요. 이거 할걸 제안하는 거,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암시잖아요? 그러면 시제를 일치시켜야 돼요. 이 동사원형이 올게 아니라 시제 일치시켜, 이 앞에랑 뒤를 일치시켜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고학년 가면 나오는 문제죠. 자, suggest는 ing입니다. 아홉 번째. Where's Bill? 어디 있어요? He promised to be here on time. 그쵸? 배은구님, 열 번째요. I'm not in a hurry. 안 급해요. I don't mind waiting. 기다린 거 괜찮습니다. 열한 번째. What have you decided? 민서진님. To do. 그렇죠. 열두 번째. Gary was very angry and refused to speak to me. 그쵸. 그 다음에. I'm tired. I want to go to bed. I was very upset and started to cry, 혹은 crying. 둘다 되죠, 이건요? I'm trying to walk. Please stop talking. 그쵸? try도 이번에 그 나와요. try to를 쓰면은 막 노력하는 거고요. try ing는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냥 시험 삼아 해보는 거. 약간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자, 됐죠? 52.2번 볼게요.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to ing를 집어넣어갖고 문장 완성. 자, 보기 1번은 Have you ever been to Australia? No, but I'd love to go. 에서 go 지웠어요. 두 번째. Jane had a lot to do. 할 일이 많아요. So I offered to help her. 그쵸? 그니까 도와준다고 했대요, 걔한테. 세 번째, I'm surprised that. 자, 놀랐습니다. You're here. 너 있었어? I didn't expect to see you. 너볼줄 몰랐어. 이런 얘기죠? 네 번째, Nicole in here has a lot of books. 책이 많아요. She enjoys reading. 그쵸. 읽는 걸 즐깁니다. 그쵸. 다섯 번째, This ring was my grandmother's. 이 반지 우리 할머니 건데, I'd hate to lose it. 잃어버리는 거 싫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Would like, would hate는 그 to가 붙죠? 여섯 번째, Don't forget all the postcard when you are on holiday. 휴가 때 엽서 보내는 거 있지? 마니까, send. 그쵸? To send. 일곱 번째, I'm not going out until, 자, 안 나갈 거예요. Until 언제까지? It stops raining. 그쵸. 비가 멈출 때까지 안 나갈 거요. 그쵸. 여덟 번째. What shall we do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뭐 할까? Would you like to go to the beach? 해변가나 갈까? 아홉 번째. When I'm tired in the evenings, 저녁 때 피곤하면 I like to watch 혹은 watching 둘다 되죠?
Television. 열 번째. Shall we go now? 갈까요? No, I'd prefer to wait a few minutes. 그쵸? 좀 기다리는 게 낫겠어요. 뭐 이런 얘기. 그쵸? 우리가 이게 보면은 forget이라든지 forget, 잊어버리다. 그다음에 remember, 기억하다. 이런 거는 뒤에 to가 올 수도 있고요. ing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to는 뭐뭐 할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는 거고, 이거는 뭐뭐 한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흔히 그래서 이건 앞으로 벌어질 미래고, 이거는 과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불끌 것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면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이고요. 불끈 거를 잊어버린 거야. 그럼 I forgot turning off the light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 to하고 ing 쓰는 거는 to 쓸 때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고 그렇죠. ing 쓰는 거를 이거는 앞으로 할 짓을 잊어버리고 기억하는 거고, 이거는 전에 한 짓을 잊어버리고 기억한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질문 하나. 네. 그 10번에 네. prefer waiting 하면 안 돼요? 두개다 되니까 뭐 웨이팅 상관없겠죠? 근데 I would가 들어갔으니까요. would like, would hate, would 그러면 prefer. to prefer 네? 앞에 would가 있으니까 이때는 to가 오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게 I prefer 하면은 to나 ing 둘다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저 문제는 지금 to waiting만 맞는 것 그렇죠. 왜냐면은 like, night나 이런 거 prefer는 다 to나 ing가 오잖아요. 근데 앞에 would가 붙었으니까. 그럴 땐 to를 써준다고요.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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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그둘다 쓰는 경우에서요? 네. 아그 그룹군을 외워야 되는 거요? 그냥 뭐, 별다른 규칙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네. 그거는 그냥 외우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몇개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다는 아니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자, 잠깐만요. 아니,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아까 저기 remember하고 forget은 예외적인 거고, 그냥 일반 동사 그룹군 할 때는 그거는 외우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외우는 거 말고는. 자, 그게 뭐다. 누구, 어느 분이 배터리가 없으세요? 자,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패스. 제가, 아유, 시간이 지나가지고, 요거까지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자, 이따. 자, 이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법책인데요. 보시면은, 이 동사들 있죠? to를 쓰는 거, ing를 쓰는 거,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둘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ing만 기억하는 게더 쉬워요. 많이 쓰이거든요? 나는 그녀가 오늘 저녁에 영화 외출하기를 제안한다 하는데 I suggest her going out이에요. 네. I suggest her to go out 틀린 거예요. 네, 그렇죠. suggest 이 정도는 아셔야 돼. 이 정도 애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웬만한 시험은 다 커버가 됩니다. 자, 뭐 적지 마세요. 영상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뭐. 네. 그 다음에 52.3번 볼게요. Complete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자, 질문의 대답을 완성하래요. Do you really get up early? 진짜 일찍 일어나? I'd like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요. Do you ever go to museums? 자, 극장에 좀 가냐? 그러니까 Yes, I enjoy going to museums. 그쵸? 세 번째,
Would you like to go to a museum now? 지금 가고 싶어? No, I'm hungry. 배고파. I'd prefer to go to a restaurant. 그쵸? 식당 가는 게 낫겠어요. Do you often write letters? 자, 편지 가끔 좀 씁니까? No, I don't like to write 혹은 writing letters. 그쵸? 편지 쓰는 거 안 좋아합니다. 아, to write. 한대 때리실 것 같아요.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가봤니? No, but I'd love to visit there. 뭐, go there. 그쵸? One day. 언젠가 가보고 싶고요. Do you often travel by train? 종종 기차 여행 좀 합니까? Yes, I enjoy traveling by train. 그쵸? 기차 타는 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Shall we walk home or take a taxi? 걸어갈까? 택시 타고 갈까? I don't mind walking이죠. Walking home. 그쵸? 걸어가는 거 괜찮아. But taxi would be quicker. 택시가 더 빠를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52.4번 Complete these sentences 문장 완성하는데요. Write about yourself.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to나 ing를 쓰래요. I enjoy. 자,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배운구님 I enjoy swimming. 네. In the morning. 진짜로 그러세요? 네. 자, 두 번째요. I don't like 현수영님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Classical music이라고 합니다. Classical. Classic은요. 왜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 Classic 듣는 거 싫어하세요? 제가 연주하는 거 좋아해요. 아, 아, 네. 네. 아! 네. 자, 네. 네. 자, 네, 김은희님 세 번째요. If it is a nice day tomorrow, I'd like to 뭐 하고 싶다고요? 내일 날씨가 좋다면 walk. 자, 네 번째. 네? 아, 2번이에요. 네. like는요. to가 올 수도 있고요. ing가 올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앞에 would가 붙으면은 그때는 to만 오는 거고요. I 3번이 I, 이거. 네. 아, 이번에 like, I to 올 수 있고, I to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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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요. 오늘. 네. 네. 아,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세요. 올려놓으니까요. 이 강의 그대로 영상 보실 수 있거든요. 네. 4번이요. When I'm on holiday, 휴가 때, I like, 뭐 하고 싶으세요? I like, 자, 김은희님, 응, I like travel to Europe. 유럽 여행하고 싶다. 네. 다섯 번째, I don't mind. 상관없어요. 자, 현수형님. but도 있습니다. 제가 현수형님 입장에서 문장 하나 만들어드릴까요? 좀 전에 거 가지고. I don't mind listening to, 뭐예요? classical music. But I prefer to play by myself. 네, 스스로 연주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prefer 다음에는 ing가 와도 된다겠죠. would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섯 번째, 배영구님, I wouldn't like. 이건 to죠? 워크 인 서머. 여름에 걷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운 거 정리를 해보면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하고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는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타동사 이렇게 뭐뭐 했다라는 동사가 있을 때 다음에 머리라는 목적어가 와요. 근데 이거를 머리 머리 자리로 쓰는 건 명사밖에 못 오고
만약에 동사를 갖다가 명사로 바꾸기 위해서 영어에 쓰는 게 to나 ing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to만 쓰고 어떤 경우는 ing만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지금 배우신 거예요. 각각의 동사들을.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